김진태 후보께 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네. 지난번 타 방송사 TV 토론 때 제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억울하냐고 물어봤더니 전 대통령이 지금 3년째 수감 중이다. 좀 지나치지 않냐? 라고 대답을 짧게 좀 하셨는데요. 여전히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죄가 없으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 대통령이 수감하는 게 그렇게 지금까지 과도하게 느끼시는, 왜냐하면 검사 출신이시니까 네네. 법 적용에 대해 잘 아시니까 그것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는 네.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다입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죄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런 겁니다. 죄가 크지가 않다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제가 많이 연구를 했던 사안인데요. 직접 받은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렇게 털고 털어도 직접 받은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국정원 비자금까지 그걸 갖다가 뇌물로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그건 좀 문제가 있고 전직 대통령을 지금 벌써 3년이 넘게 이렇게 구속해 있는 것은 국가적인 망신이고 이건 너무 가혹하다 이런 생각이고 지금 그것만 따질 때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청원이 100만 명이 넘은 거. 문재인 대통령까지 물어보진 않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박근혜 네. 전 대통령이 현재 몇 년형 받은지 아시지 않습니까? 33년이죠. 네. 근데 현재 그러면 억울하고 죄가 없는 것도 다 동의하신다고 하면 현재의 사법부 체계를 굉장히 불신하시는 겁니까? 검사 출신이신데.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직접 받은 네. 돈이 없다고요. 아 그런데 네. 그러면 현재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네. 그러면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시는 건가요? 그 사법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직접 받은 건 없는데 무슨 뭐 아니, 그러면... 최순실하고 경제공동체다 해서 뭐 말을 받았니 무슨 뭐 국정원 뭐 비자금을 다 그 부처에서 쓰는 걸 갖다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자, 하고 해서 했지 그래서 직접 통장이나 뭐로 받은 게 한 푼도 안 나왔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팩트를 가지고 좀 얘기를 예. 해보세요. 아니 그러면 아니 제가 네. 받은 거는 네. 사법부에서의 판단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25년입니다. 벌금만 200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활비 사건 말씀하셨잖아요. 자, 사법부 판단 그래 말씀하시는데요. 네. 존중해야죠. 네. 그럼 사법부에서 재판하면 판례 비평도 하면 안 되고 그렇습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는 저는 다른 정치를 분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검사 출신이시기 이것 때문에. 이것 좀만 들어주세요. 예. 이게 좀 중요한 대목이니까. 판결은 존중해야 되는데 그걸 비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하죠.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정말 국민적 신뢰를 받고 있다고 보십니까? 전직 대법원장을 갖다가 구속해 놓고 있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죄요? 예. 그냥 무슨 재판을 한 걸 가지고 재판을 거래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마 종국적으로 저는 무죄가 날 것으로 봅니다. 허영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금 사실 허영 후보도 3년 전 겨울에 저와 함께 촛불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김진태 후보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사실 저는 굉장히 분노스럽고 한편으로는 어이도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감 3년도 총 33년 가까이 되는 10분의 1도 채 지나지 않은 이것이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어이가 없고 지금 탄핵을 당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런 망언의 기록을 또 이 자리에서 얻는 것 자체가 참으로 수치스럽습니다. 제게 있어서 조국은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조국 개인의 문제는 지금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